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중심,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니전당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반민주적 횡포를 매우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는 절실하고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폭거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차의 정치 역사에 최악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계약인 방송 3법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회 구성권을 통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꿈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인원을 기존 최대 11명에서 21명으로 10명이나 늘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 추천은 방송사별로 국회와 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동일한 이념 노선을 지향하는 직능단체와 위원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21명 이사 중 사실상 친민주당 좌파 인사가 17명이나 차지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17대 4,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패하자 본인들이 관철시키려 했던 방송3법에서 지방의회 이사 추천목 4명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태만 보아도 지극히 정략적인 법이자 겉으로는 방송 독립, 속으로는 방송 장악을 위한 얄팍한 수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은 권력을 감시, 견제,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언론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영방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좌파 경영진 카르텔에 지배되는 공영방송들의 불공정성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공영방송의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야당이 되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본인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방송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특별 다수제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본인들이 강력히 주장한 특별 다수제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공영방송은 더 왼쪽으로, 오히려 더 정권 친화적으로 내달렸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발로 차고 180석이라는 의석으로 민주당 뜻대로 다 바꿀 수 있는데도 그동안 안 바꿨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 3법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뜯어보니까 영구적으로 진보 언론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좌파가 장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노조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 단체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어떤 언행을 일삼아 왔습니까?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더 왼쪽으로 달릴 때 그 단체들은 싸우지 않고 뭐였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근거 없는 막말과 탄핵 촉구 등 방통위원장에게 쏟아붓는 그 열정에 반만 투자했어도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는 무조건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회를 어떻게 믿습니까? 민주당과 한편인 이사회가 추천한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법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냥 악법일 뿐입니다. 요즘 KBS와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작별 인사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런 방식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원이나 진행한 앵커를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르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민주당과 언론 단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6년 전 본인들이 저지른 악행은 다 잊었습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배현진 의원, 당시 배현진 앵커는 8년을 진행한 MBC 뉴스데스크에서 작별 인사, 클로징 멘트도 못하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민주당의 그 또 정부 하에서 그 방송 임원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잊고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며 열을 내는 민주당 홍윤표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보고 있자니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먼 5.16 쿠데타를 보는 것 같습니까? 자기들은 더해놓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리를 이제 끊어내야 합니까? 끊어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방송사 사장이 바뀌어도 최소한 클로징 멘트라도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질서 있는 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좀 신사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한쪽으로 끌려다니는 현실, 그리고 악의 고리를 끊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누려온 세력들이 지금 이 순간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내로남불과 그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영방송 사장이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쏠리면은 그 밑에 임직원들도 사장 눈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는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본인들 정권을 홍보, 옹호하겠다는 생각을 이제라도 버려야 합니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이런 공영방송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인 지금, 뉴 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퍼지는 세상인 만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해야 됩니다.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은 이제 잊어야 됩니다.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5년 동안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공영방송과 민주진영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고 돌면서 거의 실망한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진보가 분열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해야 그 권력이 더 건강해지고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지난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한 달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단식으로 국회가 올수독 되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 분열 선동에만
굶어라는 민주당이 국회의 관행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이 강행한 이 악법을 원동력 삼아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먼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밀렸던 각종 민생법안들이 지금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민생을 논의하는 장으로 되돌리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주 단순한 정치 논리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친민주당 성향의 일부 지지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당리당량에서 비롯된 아주 구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에 불과한 민주당의 악법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이 대한민국을 망칠 악법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오렴치하고 오만한 민주당에게 국민이 얼마나 현명하고 준엄한지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